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오늘 낮에 많이 먹어서 소화가 늦게 된 해님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또 소화가 좀 잘 돼가지고 지금 또 라면을 조금 먹어야 될 것 같은. 사실 이제 빵 디저트만 먹으려고 했는데 라면이 또 땡기더라고. 입맛이 쭉쭉 도네요. 운동하세요, 여러분. 아! 근데 오늘은 집에 3개 라면이 4개밖에 없는데 5개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구리를 하나 넣어서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잠시만요. 5개로 변경이 돼서 물을 조금 더 넣는 걸로. 아까 4개 먹으려다가 5개로 둥둥 넣어야지. 간만에 운동하셨나요? 아니, 걷는 거는 원래 항상 하긴 하는데 너무 좋게 돌아가겠죠? 뜀박질은 간만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숨차게 뜀박질 하는 건 진짜 간만이었다. 오늘 라면만 먹나요? 이따가 또 이거 먹어보고 이제 또 후식도 먹어야죠. 그 빵이 있긴 있어가지고 또. 너구리 다시마는 넣지 마요. 왜요? 왜? 너구리 면부터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게 좀 두꺼우니까 끝도 먼저 제발. 근데 어떤 분들은 라면 강호동시였나? 그 라면 먼저 넣고 드셔도 되게 맛있다 그러던데? 다시마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할까? 그럴까 진짜? 아구찜 맛있었나? 어머나, 거기 먹방에서 한번 시켜먹으려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근데 운동해서 맛있었던 건지 그냥 맛있었던 건지 모르겠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취향이죠, 그죠? 취향. 어떤 분들은 이거 끓기도 전에 면을 넣고 하시기도 하고 그만해도 맛있겠죠? 어떻게 그래도 맛있는 게 뭐 라면이지 뭐. 언니 마음대로 끓이세요. 네, 아마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됐고, 이제 너구리 면부터. 꼬들면으로 해주세요. 5개다 보니까 처음에 꼬들면이고, 그 다음이 먹으면서 이제 익히면서. 나중에 약간 뿜면까지. 전 다 골고루 좋아하거든요. 스프를 마지막에 넣어야 최대한 라면집 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요? 라면집에서 먹어본 라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솔직히. 밖에서 라면 사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 아, 김치는 비비고 파김치. 참깨라면도 은근히 맵더라고요. 안 맵게 생겼는데. 이거 언제 넣는 거지? 맞아, 참깨라면도 은근히 매워요. 얼큰해서. 같이 먹는 거. 개불 지금 넣어야 돼요. 개불. 계란불 넣어. 개불. 안 뽀개네요. 아, 라면이요? 이거 면을요? 면은 굳이 안 뽀개는 것 같아요. 맵밀라면에서 맛있을 수 있죠. 아, 그건 인정이다. 확실히 위에가 끓여주는 게 더 맛있긴 하지. 근데 지금 위에가 엄청 피곤하거든요. 어저께 일이 있어서 새벽에 저 지방 왔다가 지금 와가지고 운전을 엄청 많이 해서. 어머, 이 계란불로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다. 너무 달달하고 맛있네. 어, 뭘 또 기가 막히게 잘 맞췄네. 잘 맞췄네.
입맛이 왜 이렇게 도는 거야? 미치겠네. 큰일 났네. 저희 댕댕이 미국에서 개불 닮았었어요. 생닭도 안 났는데. 그리고 이따가 가능하면 찹쌀밥을 좀. 엄마가 찹쌀밥 해줘가지고 찰밥. 여기 찬밥도 말아 먹을 줄. 너무 맛있어. 계란을 조금 넣어볼까요? 꼬들꼬들 먹어야 되니까. 낮에도 라면 먹었는데 보니까 또 먹고 싶어요? 그렇지, 라면은 뭐. 집밥에도 간 돼 있지 않나요? 어, 맞아요. 찰밥은 간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엄마도 간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어. 어제의 보름밥인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너무 흔들지 않고 이렇게 좀 살포시 덮어주면서 계란을 살포시만 덮어주고 너구리면이 튀긴 튀네. 올해는 찰밥을 못 먹었어요. 이게 나중에는 또 이제 사 먹게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항상 이제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런 거 먹다가 이제는 집에서 찰밥 하기도 솔직히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손 많이 가는 일인데 부모님이 그걸 참 해주셨던 거야 항상. 그리고 근데 또 사 먹으려면 그 맛이 안 나는데 배워야 되긴 하는데 참깨 라면에 우유 끓여주고. 파김식도 직접 하셨나요? 제가 만든 거 다 먹었습니다. 이거는 비비고. 살짝. 국물이 궁금하네. 국물 먼저 먹어볼게요. 네, 참깨라면 저 좋아해요. 조금 더 매워졌다. 너구리 맛은 솔직히 잘 안 나네요. 이게 하나만 넣어가지고. 아이, 참깨라면 훨씬 강하네. 어쩔 수 없네. 지금 참깨라면 네 개에다가 너구리 하나 넣었잖아요. 이게 참깨라면이 이제 기본으로 너무 확 나고 너구리는 약간 매운맛만 조금 더 더해준 느낌? 운동선수 아님. 네, 운동선수 아닙니다. 아, 운동선수 아니에요. 노린자 살짝 건져서 터트려서. 저작 운동하십니다. 오늘 날 잡았다. 싱겁나요? 오, 아니요, 전혀 싱겁진 않아요. 싱겁진 않고 오히려 좀 더 칼칼해진 느낌? 우리 님들은 주말에 맛있는 거 많이 잡쌌어요? 오늘 일요일이죠? 국가대표 저작 운동? 부피 체험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겠는데? 응? 혼자 연남동 디저트 깨기 했어요. 어머, 진짜? 연남동 많이 보냈을 것 같은데? 언니 24시간 방송은 또 언제 하나요? 그리고 이제 24시간 방송 할 수가 없어. 여기서 파일이 사라져. 샤브샤브 해 먹었어요. 샤브샤브 해 먹는 거는 쉽지 않은데? 응? 근데 진짜 그냥 이렇게
모르고 먹으면 너구리가 들어가 있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렇게 먹는 걸 추천하시나요? 없으면 넣으셔도 될 거는 같다. 뭐 근데 너구리 맛을 기대하지 마시라. 소중한 너구리? 너구리는 이용당함. 너구리는 약간 배 채우기 위한 용으로 이용당함. 파김치도 잘 익었구만. 산 온지 조금 돼가지고. 덕살님이랑 합방 얘기 어떻게 되셨나요? 추진해 봐야죠. 그냥 빨리 먹어주면 안 되나요?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느린 방송이에요. 느리게 천천히 먹는 방송입니다. 말이 더 많은 방송이에요. 언니의 방송 매일 보고 싶은데 아쉬워요. 이북시 찜닭. 이북시 찜닭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북시 찜닭 되게 유명한 가게 있지 않나? 소화 안 돼서 소화제 먹었는데도 드시는 거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저도 아까 소화가 또안될줄 알고 세상에 빵만 먹으려 했더니 세상에. 응? 세상 소화가 또 돼가지고, 봄 되니까 입맛이 쪽쪽도네. 큰일 났네, 이거. 아. 초점이 아직도 이상해요? 초점이 아직 혹시 이상한가요? 파묘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미애가. 그래서 보러 갈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요. 오드란 것도 좋아하고, 좀 뿜은 거, 완전 뿜은 것도 좋아합니다. 완전 불어서 먹으면 진짜 고소하거든요. 미친 듯이 인기 상승 중. 오. 재밌게 보신 분도 있으시고 무섭진 않아요? 니가 원래 무서운 거못 보는데 이거 무섭진 않나 보네? 응? 저는 매운 라면 끓여서 면 건져가지고 차가운 물에 부어 먹는 거 좋아해요. 물 부어 먹는 거 아무도 이해 못하지만.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먹지 않아요? 매우니까 물에 이렇게 식혀가지고 먹지 않아요? 무섭진 않아? 아, 그랬구나. 예고편이 이렇게 무서워 보이지? 영화 소재가 신선했다. 오케이. 저는 약간 그런 내용 좋아하거든요. 뭐야, 곡성, 막 이런 거. 언니, 안녕하세요. 회사 선배에게 눈치 보여서 아프다고도 말 못하다가 대표님이 먼저 아픈 걸 아셔서 선배에게 한 소리 들었는데 제가 눈치 안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애매하다. 아프다고 말하기도 좀 아프다고 말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아플 순 있잖아요. 근데, 아, 조금 아프지만, 좀, 일은 할수 있어.
그래서 굳이 아프다고 알리고 싶지도 않아. 그러다가 아, 좀 그런 상황이야. 애매하네. 그 한마디 한 3패가 좀 그런데? 왜 자기한테 먼저 얘기 안 했다고 하는 거야? 그게 업무도 아니고 굳이 먼저 알려야 되는 건가? 좀 애매하네. 눈치를 보게 만드네요, 선배가. 그러게 딱 저러니까 말안 하지. 뭐 한 소리 하는 게좀 이상한데? 잘 그랬다. 우후. 물 끓이러 가야 되나요? 지금이 제일 빠른 시간이죠. 이제 딱 익은 듯한 느낌에 너구리 면은 보이지도 않네. 냄새는 완전 참깨라. 국물이 되게 진하네요. 확실히 참깨라면보다 조금 더 칼칼해. 매워. 파김치는 맛있나요? 비비고는 뭐 진짜 이상이지 항상. 라면을 혜니 씨랑 같이 먹고 싶네요. 뭐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저랑 제일 먹어보고 싶은 음식? 그러네. 파김치 익었어요. 요즘 최애 과자? 요즘 최애 과자는 그 소금빵 과자였던 것 같은데? 한 시간 먹는 것만 올려서 영상 만들어 재밌을 때. 나중에 남자 라면 먹어주세요. 그거 매운 거죠. 남자 라면. 어? 식판 중에 김치 중에 잠깐만요. 가장 최애 김치 식판 중에서는 그래도 좀 구하기 쉬운 건 비비고가 제일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좋아하는 거는 조선호텔 김치 좋아하죠. 거기에 이마트 있는 잘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저 약간 맵찔입니다. 언니 딸기 뷔페 갈 계획은 없나요? 사실 제가 입이 짧잖아요. 입이 짧아서 한 뷔페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 딸기 뷔페 무슨 뷔페 딱 정해져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많이 못 먹더라고. 입이 짧아갖고 질려가지고.
진짜요. 근데 빨리 질려서 평소 배가 하나도 안 부른데도 이제 질려서 못 먹더라고. 근데 뷔페 갔는데 그 돈을 내고 배가 한번 하나도 안 불러 나오는 거는 너무 그렇지 않아요? 응? 저번에 딸기뷔페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서 배를 하나도 못 채우는 거 봤어. 혈액형 O형입니다. 이제는 좀푹 익은 듯한 느낌의 라면. 아마 여기서부터 조금 뿐라면. 그 뿐라면은 또 밥이랑 또 조금 비벼 먹으면 맛있죠. 오늘은 찰밥이어서 라죽보다는 그냥 찰밥 말아먹는 거. 느끼해서 금방 질리시는 거 아닐까? 달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좀 딸기다 보니까 단 것들이 많더라고요. 언니, 그럼 매님한테 피 나눠줄 수 있네요. 저도 O형이라 가족들에게 피 나눠줄 수 있어요. 저, 안 다쳤으면 좋겠네. 다치는 건 싫지. 형님이 가장 선호하는 뷔페는 조식 뷔페입니다. 저 맞아. 어떻게 아셨어? 이상하게 조식 뷔페가 좋아. 뭔가 토스트도 있고 조식 뷔페에 고기만 조금만 보완한다면 이상하게 너무 조식 뷔페는 행복이라고 할까? 왜 조식 뷔페가 좋으신 건가요? 저도 사실 무슨 꼭 뭐가 있어서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조식 뷔페 갔을 때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호텔에서 있었잖아요. 대부분 여행을 가거나 뭐 호캉스를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호텔에서 거의 자서 호텔 조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이 좋은 거야. 그 호텔에서 그냥 이만 딱 꼬닥 나와가지고, 응? 가가지고 여유롭게 한 두세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호텔 뷔페를 뭐 아침부터 이렇게 행복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부지런해진 기분. 그렇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조식보다 잠을 택하는데요. 너무너무. 조식 뷔페 수프도 진짜 맛있는데. 그첫 번째로 뜨는 그 약간 행복감. 약간 짜릿함. 3월에 보라카이 갑니다, 룰루. 조식 뷔페 뿌셔야지. 님들아, 그거 다음에 제가 해외에 어떻게 보면 먹방 찍으러 가는 거를 좀 정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마카오 어때, 마카오? TV에서 마카오 먹방을 봤는데 너무 먹고 싶더라. 맛있어 보이지? 먹고 싶더라고. 응? 이거 잘했어. 먹방을 많이 찍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마카오로.
입맛이 좀 한국인이 좀 맞대요. 오늘 트레이더스에 가서 혜님 씨가 드셨던 우유 크램블 사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좋네요. 같이 맛있게 먹으니 좋네. 사진 찍기 명소에다가 음식도 다 잘 맞고 비행 시간도 짧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진짜 짧게라도 뭐 한 2박 3일, 3박 4일이라도 딱 해가지고 진짜 먹방만 딱 찍고 오는 거지. 호텔 조식도 먹고. 마카오 좀 호텔 조금 싸지 않나? 조금 싸지 않나? 좀 더러워야 될 것 같아. 찬밥. 어저께 갖다 주신 찬밥. 카지노도 하세요. 카지노, 저는 그거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건 처음부터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아, 나 대추 넣는 거 싫더라. 이거 씹혀가지고. 아니에요, 엄마. 맛있게 먹을게요. 찬밥 말하면 죽이 싫어. 잘 봐. 마카오 가시네요. 가고 싶습니다. 우러니 찍어요? 왜? 지금 베트남 맛있던데. 저 베트남 태국이구나. 태국하고 베트남 많이 다른가? 홍콩을 안 가시면 홍콩도 가보고 싶어요. 홍콩도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던데. 근데 홍콩 드셨다고 그거 간단히 얘기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 좀 괜찮으면 홍콩을 갔다가 그 다음에 마카오 갔다가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전만 못해? 왜, 왜? 같이 가야죠. 배 타고 가면 됩니다. 뭐죠? 그 들었던 것 같아요. 언니,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삼시세끼 챙겨주느라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얼른 방학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격하게 혼자 있고 싶다.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의 소원이지. 빨리 방학이 끝나라. 언니 뭐 먹으면 복통 같은 거 안 하시나요? 몸에 안 맞는 음식이요? 저는 다른 거는 막 이렇게 막 없는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조개 그 있잖아요. 전복이라든가 그런 내장 있잖아요. 내장류를 신선하게 먹었을 때도 제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날은 괜찮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입술이야? 뭐 발랐냐고? 진짜 라면 색깔인데? 아, 우유? 우유는 락토프리에. 마라는 괜찮으시나요? 응, 마라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머, 저는 요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조카들을 봅니다. 무섭네요. 조카들 몇 살이야? 조카들? 어머 세상에, 조카도 아니고 조카들? 조카들은 좀 무섭다. 한 명도 버거운데. 요번에 다원이가, 제 조카죠? 제 조카가 이제 졸업식에 저를 초대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더 친해졌단 말이죠? 엄마한테 그랬대요. 세원이한테 그랬대요. 고모네 집 놀러 가고 싶다고. 놀러 안 와본 적은 없, 그러니까 놀러 왔어요. 다 와봤는데, 우리 집 자고 가고 싶다고. 무슨 놈이지? 우리 집에 살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초대를 해야 되긴 하는데. 생각만 해도 기빨이네. 조카들은 보은이가 여럿이 있는 느낌인가요? 보은이는 말 잘 들어요. 보은이는 말 잘 들어. 말 잘 들어요, 보은이. 안 돼! 기다려! 하면 잘 들어, 말. 좀 띵빡질 반이어서 그렇지. 밥이 딱딱해요. 이거 찰밥이라서 찬밥이에요. 일부러 찬밥 말았어요. 하지만 촉촉한. 딱딱한 거보단 촉촉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밥 말아 먹을 때는. 라면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너무 맛있지. 조금 더 먹을까? 낮에 언니 산책 시켜주던데요. 아, 너무 맛있다. 보은이가 말 잘 듣는다면 다원이는요? 다원이는 착해요. 착해. 귀여워. 그리고 보은이는 말이 없어. 보은이는 말이 없어요. 질문이 많을 때 아닌가. 말 없다는 게 장점이야, 보은이가. 언니는 만약 스케줄 없는 날이면 조카가 일주일 돌봐줄 수 있나요? 부탁을 한다면은 들어줄 수 있죠? 제가 진짜 아무것도 일 없으면? 에이, 뭐 일주일은 여행을. 제 스케줄상 지금 일주일을 쉴 수가 없어. 지금 제 스케줄상 놀토도 있고 뭐 중간에 또 주선식당도 있고 생방송도 해도 저 일주일을 쉴 수가 없어. 폭한기가 그 기울려? 아, 언니 햇님과 똑 닮았더라고요. 어디 가면 같이 가면 엄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바쁜 고모. 오지 말란 거죠. 아니 봐줄 순 있어요. 봐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쉬는 날이 없다 이거죠. 파김치 먹으면 입냄새도 양치해도 입냄새 납니다. 맞아요. 이거 속 깊은 알죠? 속에서 나오는 그 파 냄새. 트름해도 이렇게 아, 네, 다음 날까지 내일까지 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지금 행복한데 뭐. 맥주 맥주씨 파냄새라니 보은이가 언니 옆에 안 오겠어요. 제일 혀 엄청 늘름늘름해요. 디키스 언니예요. 저는 그래도 그게 있잖아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혀는 좀 안 되거든요. 혀는 뽀뽀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좀 이렇게 좀 차단은 하고 있는데 언제 당하지 뭐. 미에 몇 번 당했어. 자다가. 우리 걔도 그래요. 왜 그런 거죠? 좋아한다는 표현이죠 뭐. 근데 솔직히 좀 미안해. 뭔가 좋아한다는 표현인데 이거 대주고 싶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약간 그런 마음. 얼굴이 완전 뒤집어지니까요. 추룩견? 어머! 추룩견이야, 추룩견? 이름이 따로 있나보네, 추룩견. 추룩추룩. 아주 좀 추룩추룩대요. 굉장히 좀 들이대는 스타일이야. 근데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오늘도 낮에 아까 잠깐 걔 엄마가 왔었거든요. 걔 보고 싶다고, 보은이?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응? 애를 보내놓고. 그래서 오늘 보러 왔는데 아우 주인한테 달려드는 게 다르긴 하더라. 좋겠더라. 정녀 좋아하는 게 다르더라. 이번 주 토요일에 갈 것 같아요, 우리 보은이는. 빵 뭐 먹을까요, 언니? 좀 골라서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땡기는 거 먹으려고. 오늘 자취에 땡기는 거 먹는다. 진짜 직석이다. 전 찰밥을 너무 좋아해요. 떡같고 쫄깃쫄깃하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여기 김만 먹어도 맛있는데 근데 그 친구도 좀 일이 좀 공사다망해서 언제든 오라고 그랬어요, 본인. 하루도 괜찮고 이틀도 괜찮으니까 그 본인 때문에 제가 다시 닫아요. 샴푸도 사놓고 오늘은 그것도 왔어. 패드도 다시 오고 사료도 간식도 사놓고 본인 때문에 파프리카 샀지만 어쨌든 많이 사놨어 이것저것. 소화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걷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먹는 걸 잠시 멈추시고 소화 안 될 때는 드시면 안 돼.
소화 안 될 때 꼭꼭 드셔야 되는 게 아니라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드시지 말아야 돼. 미애는 소화가 안 될 때 꼭꼭 씹어 먹어야겠다 해서 꼭꼭 씹어 먹는데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다 소화제 먹게 돼. 일단 먹는 거 멈추시고 그 다음에는 좀 산책을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광고하지 않겠는데요? 보통 더는 못 먹죠. 우리 매가 보통은 아니구나. 보통은 아니요. 보통 아이는 아니었어. 강력한 매니님이신가요? 언니는 운동 따로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따로 하는 거는 뭐 다니면서 하는 건 없고요. 저는 빨리 걷기나 계단 오르기나 이런 거를 단숨에 하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근육 운동은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육 운동은 너무 몸이 제가 좀 울퉁불퉁해져가지고 근육 운동을 안 해도 걷기만 해도 근육이 많이 자리에. 요즘에 천국에 계단 유산소 하고 있어요. 저 그거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헬스장에 있어요? 응? 이렇게 막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그거죠? 저는 그냥 아파트 계단 올라요. 현재는 헬스장에 있어요. 진짜 천국이 보이냐? 그쵸? 근육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서는 좋은 게 맞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은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너무 놓고 싶은 사람도 있답니다. 평생을 거의 울뚝불뚝하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뭔가 뜻하지 않은 근육으로 국물이 뭔가 꾸덕꾸덕하다. 언니의 바디 로망이 나요. 예! 저는 어깨 가방이 좀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어깨가 좀 이렇게 좁아보고 싶어요. 내가 너한테 할 수가 없지. 타고난 게 아니라서. 목도리를 큰 걸 누르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목도리. 아, 어깨가 좁아 보이기 위해서 목도리를 목을 크게 만들어라. 신박한 방법인데? 어깨를 좁아 보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목을 만들어라. 오. 아, 목이 굉장히 좋네. 숙모로 오해받을 때 숙모고네요.
지금 짜장면 탕수육 너무 먹고 싶은데 시켜 먹으면 돼지 같겠죠? 저 돼지 같아요? 대추씨 조심하셔야 돼요. 내일 출근하기 위해서 자야 되는데 계속 보게 됐네요. 이제 다 먹었어요. 이제 빵으로. 큰 종이 먹고 싶은데? 천천히 해주세요. 배 안 부르시나요? 요즘 미쳤나봐요. 입맛이 쳤어. 큰일났어. 얘들은 봄 되면 입맛 돋지 않아요? 오늘 후식은 빵. 미쳐졌어요 저도. 저 한창 좀 이렇게 말랐을 때 말랐지는 아니면 어쨌든 그때보다 지금 한 6kg 차이 나던데? 요즘 잘 먹어가지고. 봄 되면은 돈 나갈 곳이 많아서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이제 어버이날 오고 어린이날도 오고 맞네. 맨님의 튀김 가게가 올 때가 되었네. 3월 초에는 가야죠. 이게 작아지고 무섭다. 왜? 근데 생각해보면 5월 이제 2월달 이제 설날 좀 지나다 보면 또 5월달 오고 5월달 어느 정도 지난다 싶으면 또 여름 휴가 오고 여름 휴가 지나면 또 좀 괜찮다 싶으니까 또 추석 오고 추석 지나서 또 조금 쉬었다가 크리스마스 오고 연말 오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돈 나가는 날. 맞아, 요번에는 또 신학기 맞아. 3월 때 조카 신학기 들어간다고요. 요번에 그 캐릭터 그려진 가방 사주고, 신발 사주고, 옷도 몇 벌 사줬네. 또 신학기라고. 우리 빵 한번 먹어볼까요? 어, 근데 오늘 진짜 라면 너무 맛있게 먹었다. 먹고 싶은 거 역시 먹어야 돼. 빵 가지고 올게요. 네, 오늘의 후식. 낮에 시켜놓았던 이제 빵집에서 케이크를 샀는데 케이크 얼마인가? 우유 생크림 롤 아니다 롤도 샀는데 롤은 선물로 줬고 딸기 케이크. 어, 이름 되게 단순 딱 단순하네. 딸기 케이크 37,000원이네요. 아, 37,000원 딸기 케이크.
굉장히 무거운데 지금 딱 보시면 뭔가 정돈된 느낌은 아니잖아요. 뭔가 되게 딸기를 때려부은 듯한 느낌의 케이크인데 근데 막 소름 끼치게 이쁘진 않는데 굉장히 재료가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본질에 충실한 느낌. 그런 케이크. 좋아요. 약간 하다가, 아유, 귀찮아. 그래서 막 그냥 넣은 느낌? 네, 무거워요, 지금. 그래서 많이 들어갔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와우! 맛있네. 손가락이 많이 안 달다. 딸기 왕릉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왕릉은 뭐지? 제빵사 분 마인드가 입짧은 해님. 왜요? 잘라는 볶아야 그래도? 궁금하니까? 그래요. 안에도 그렇게 막 정돈된 느낌은 아닌데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와, 딸기도 절인 딸기 아니네. 뭔가 진짜 생으로만 쓰셨네. 뭔가 딸기를 달게 하려고 일부러 막 절이거나 그러지 않으셨는데요, 이거? 그냥 완전 진짜 딸기 케이크다, 이거. 어머머. 와, 딸기 맛이 진짜 그대로 느껴진다. 딸기가 솔직히 이런 들어가면은 좀 달달하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그 막 조금 절임이 있다던가, 좀 뭔가 좀 첨가를 한다던가. 딸기의 상큼함 그대로 살아있고요. 일단 크림이 많이 안 다니까 딸기, 최대한 딸기 맛을 제일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그리고 딸기 신선해, 일단. 물른 게 없이. 빵에다가 살짝 딸기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딸기 시럽 같은 걸 조금 바르셔서 오히려 빵층이 조금 달달하네요. 빵집 이름 비밀인 거. 어머, 안 적었구나. 일부러 안 적었었는데 그것도 안 알려드렸는데? 죄송해요. 수신당이라는 곳입니다. 어머, 죄송해요. 수신당이라는 곳에서 시켜줬어요. 죄송해요. 안 적었었네. 이제 알려주시네요. 수신당. 여기가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네. 딸기의 정신이 홀리셨군요. 수신당 우리 집 근처네요. 그래요? 거기 딸집 맞나요? 빨집이 뭐야? 점집 이름 같네요. 어머. 아까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다 먹었잖아요. 고구마도 드렸잖아요. 안 돼요. 맞네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요. 식탐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다. 케이크 전체가 먹기 달지 않아. 너무 맛있다. 딸기 좋은 거 쓰셨다. 달달해 아주 그냥.
새콤하면서 달달하냐. 어? 숨 쉰다? 온몸이? 아니, 보은이가 몇 살인가요? 뭔가 아주 애기 같은 궁금함이. 저 보은이 5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2살이더라. 어쩐지 5살에 저렇게까지 힘이 쓸려 없는데. 오늘 개엄마가 왔잖아요. 개엄마가 집에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는데, 두 아이가 한 마리가 이제 5살이고, 까미가 이제 5살이고, 저 아이가 2살이더라고. 난 다 제가 5살인 줄 알았네. 한창 뛰어드는 아이지. 어쩐지 엔간이 활발하다 했어요. 한창 그냥 활발한 나이지. 딸기꼭지가 저렇게 위로 올라와야 달달한 맛이 나는 거래요. 어머, 팁이네. 꿀팁이네. 약간 이렇게 뻗친 머리처럼. 수신단 다른 케이크도 맛있어요. 나 궁금했는데 오늘 케이크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남아있는 게. 뭔가 동네 빵집이면서도 되게 재료 아끼지 않고 그래도 맛있고, 뭐 여기 셰프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동네에 진짜 맛있게 만드는 아저씨, 셰프 아저씨, 동네 아저씨. 약간 그렇게 만드신 느낌이야. 우유 안 먹을 때 안 먹었었네, 세상에. 이게 부드러운 거 먹고 있으면 우유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지 않아요, 님들도? 빵 막 생크림 진짜 부드러운 거 먹거나 그냥 쑥쑥쑥 넘어가나 그런 케이크 먹고 있으면 우유 생각이 안 나요. 우유 다 먹어가지고 좀 급하게 샀습니다. 우유 다 먹어가지고. 왜 이렇게 빨갛지? 후식으로 다른 빵도 있네요. 얘 몇 개 좀 꺼내놨습니다. 언니 지금도 피부가 엄청 좋지만 준선은 식단에서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그리고 후 보정해 주시는 우리 편 저기 뭐지 PD님들 사랑하잖아. 보자시요. 훌륭해. 찾아보니 대한민국, 우와! 재화 기능장이시네요. 근데 조금 당황스러운 건 재밌네요. 이게 여기에는 이제 딸기 조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는 딸기 없는 것 같은데? 중간에가 딸기가 많이 들어있진 않네요?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웠지? 근데 언니는 홍조 빼고는 진짜 피부 좋은 것 같아요. 홍조. 아유. 언젠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홍조? 끝까지 있으려나? 대연산 홍조. 얇게 들어있구나. 중간중간 얇게 들어있나봐요.
검색하니까 빵집과 점집이 나와요. 어 진짜 그 점집 이름처럼 생겼더니 진짜 그런가 보네. 근데 빵도 진짜 맛있다. 어떡해. 홍조는 나이 먹으면 더하면 더했지. 아 그래요? 홍조를 어떻게 없애는 방법은 뭐야? 홍조를 어떤 분들은 되게 뭐 자연 홍조라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홍조가 심한 사람들은 이게 콤플렉스랍니다. 뭐만 하면 볼따구랑 코가랑 빨개지니까. 우스라가 좋다고요? 오히려 저처럼 피부가 얇잖아요? 우스라나 이런 거, 뭐 이게 피부 따다다다다 이거 하잖아요? 피부가 얇아져서 더 빨개지는 거래요. 그래서 저 안 한 지 1년 넘었잖아.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솔직히.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는 것 같아서. 좀 됐어, 그 사람 지금. 피부에 자극 안 주려고. 언니, 저는 코만 그래요. 술 취한 사람 같아요. 겨울에 거의 만취해요. 아, 코 그렇잖아. 이번에도 더 심해져가지고. 그리고 유난히 또, 비염 있으면 또 코가 더 빨갛고. 그래가지고, 저, 어디죠? 그 줄서는 식당에서 혼자 이렇게 로드 찍을 때, 혼자 이렇게 맛집 찾아가면서 찍을 때, 코가 이렇게 빨가지고. 하, 술 취한 사람처럼. 그죠? 홍조에는 라네지였지. 홍조의 라네지 충격적이었다. 언니도 더운 어식 날이었습니다. 엑셀 보여줬대요, 홍조 모드? 언니의 매력이에요. 피부 까만 사람들은 홍조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얼굴이 조금 까마잡잡하신 분들은 홍조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까무잡잡하신 분들 홍조가 있는 거 잘 못 본 것 같아. 아예 술 취한 척을 하라고? 방송에서? 슬퍼요? 근데 홍조는 만들 수는 있잖아요. 화장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건 홍조는 가리는데도 계속 올라와서 또 가리고 또 가리고 해야 되잖아. 만들 수 있는 게 더 괜찮지 않아요? 어, 되게 좋다. 어머, 그래. 언니, 아니에요. 까만 사람도 홍조 심한 사람 있어. 아직 내가 못 봤구나. 홍조는 간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번 년도에 했을 때 간 이상이 없었는데? 간 수치도 그렇고, 간 뭐죠, 그거? 간 지방 없었는데? 딸기가 진짜 신선하네요, 소리가. 그죠? 아주 아삭아삭. 오독오독.
간장약을 드세요. 홍조는 유전. 엄마가 있었나? 이거는 태국에서 사왔어요. 아 그렇구나. 간 안 좋으면 홍조 영향이 있다는 거지. 홍조가 있다고 간이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아, 피부가 좀 하얀 분들이 좀 얇은 편이다. 언니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편인가요? 가끔 만나는 편인가요? 어느 정도 만나야 자주 만나는 편이고 좀 아니면 가끔 만나는 편인데요? 님들은 일주일? 아니 일주일은 그렇고 뭐 한 달에 몇 번씩 만나는데요? 응? 같이 사는 편? 그치 친구랑 같이 살긴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면은 좀 많이 만나는 편인 것 같긴 한데 한 달에 한 번도 자주인 거예요? 진짜? 저 아 생사 정도만 점검 주는구나. 저는 먹방 하기 전에는 진짜 더 자주 만났는데?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 만난 것 같은데? 쉬는 날은 무조건 만나고 맨날 끝나고 우리 집에 와서 놀고 아니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한두 달 있다가 가고 막 그럼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금도 흰 단풍잎이에요. 아이고. 자주 만나는 거구나. 언니 집 하숙집인가요? 거의 우리 집에 그랬었어요. 약간 거쳐가는 집 이런 거. 우와. 그렇구나. 좀 이제 가까이 살면은 좀 자주 만나게 되는 편인 것 같고 지방 쪽에 사는 친구들은 자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친구 그 친구들은 또 자주는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정도만 이제 또 시간대가 맞아야 되니까. 일반 회사 다니던 친구들은 저랑 시간대가 좀 안 맞아요. 저는 낮에 시간이 되고 또 저녁에 시간 안 되니까. 그런 거 좀 힘들고 근데 뭐 저는 한 두 사람만 막 만나는 거 아니고 되게 그런 게 자주 다 돌아가서 만나는 거야. 그렇네요. 아 기혼 미혼에 따라서 완전 다르기도 하죠. 내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했어.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원래 솔직히 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새로운 친구를 사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많이 없어지긴 하거든요. 내 친구들 보면 이제 대부분 있는 친구나 잘 챙겨보자. 일단 다들 바쁘니까. 근데 저는 계속 누군가를 좀 만나게 되긴 하잖아요. 뭔가 방송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피디님이든 작가님들이든 그렇게 만남의 자리가 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더 맛있게 잘 먹었다. 한 판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거 먹고 다른 거 먹으려고 했는데 다른 것도 먹죠. 하지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가벼운 느낌이면서 좀 뭔가 빵이 묵직한 느낌이면서도 신기하네. 그리고 여기서 맛있게 먹었던 게 요겁니다. 마늘빵이 맛있더라고요. 여기 친구분들도 언니처럼 잘 드시나요?
강한 애들 많았는데 애들이 다들 늙었어요. 못 먹더라고. 많이 그렇더라. 옛날에는 참 제가 그 흰단풍님 저 부패 메이트 아니요 저 친구가 어 그잖아도 그저 우리 부패 갔다 온 지가 언제였더라? 목요일 날 갔다 왔나? 목요일 날 갔다 왔나? 부패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 예전만치 못하지 너도 뭐 예전에는 왜 우리가 5시간씩 먹었는데 거기서 3시간 꽉 채워 먹었잖아 먹는 속도가 좀 줄었어 거기가 좀 넓어서 좀 많이 돌아다녀야 돼 어머머 많아 할머니 같았어요 방금? 아니 그때 우리가 문 닫을 때 나가긴 했다 마늘빵 어, 언니들 조용히 들어왔었어? 마늘바게트 하나에 5,200원이네요 5,200원 오 맛있죠 5,200원 주세요 용돈 주세요 안 돼요 아니 누가 5시간이나 먹어요 천천히 먹다가 뭐 커피 한잔 마셨다가 후식 먹었다가 좀 수다도 떨고 수다 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먹고 하는 거잖아 오 마늘 아주 잔뜩 들어있는 안에 가 촉촉하게 마늘 양념된 거 그게 촉촉하게 배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좀 많이 진짜 많이 달지 않고 짜지 않은 것 같아요. 보은이가 찐 주인을 그리워하진 않나요? 너무 처음 날부터도 적응을 잘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걔 엄마가 왔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진짜 반가워하긴 하더라고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햇도시락 영상 언제 올라요? 저희가 저번주 목요일도 원래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퍼터가 돼가지고 저 친구랑 지금 갔다 온 건데 그러니까 뭔가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한 명씩 뭔가 일이 있었어. 계속. 그래서 그러네. 이제 제가 또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또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개 엄마 어감이? 미애가 그렇게 부르길래 보은이 언제까지 있나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있어요 주말에 데리고 간대요 오늘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보은이 언제 데리고 가시나 주말쯤 언제쯤 데리고 가시나 주말쯤 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겉에가 조금 질겨지긴 했습니다 밥 먹고 화장 이쁘신 건가요? 이거는 제가 긁어서 상처가 이제 안 없어져 산책 당하시는 거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어요? 난 죽을 뻔했는데 매크로 간만에 보네요. 아, 내일 방송 몇 시쯤 하실 예정인가요? 이것도 또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딱 11시 반도 괜찮은데. 근데 그때까지 참기가 너무 힘들긴 해요. 배고프면.
내일부터 9시 해볼까? 생각 좀 해봐야겠네. 근육 강하지. 어제 친구도 근육이 엄청나요. 지금 시간대 투표해보세요. 투표 어떻게 했더라? 투표 예전에 뭐 채팅창에서 뭐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거 저번에 했는데 어머 몽땅 하셨구나. 6시간 되게 우리 언니 기억력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분명히 뭐 있었었는데? 여기 이거 점 3개 이거 아닌가? 커뮤니티 운영, 참가자, 운영 활동, 타임스탬프, 의견 보내기 이렇게 있거든요? 뭘까요 이 중에? 아닌 것 같은데? 미리 인사를 왜 하는 거예요 너구리니? 미리 인사 왜 해? 인사하지 마요. 즐거웠어. 아니야. 우리 수기로 투표. 다시 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플러스는 뭐지? 시청자와 소통하기는 뭐지? 여기 있었네. 채팅창 위에가 아니라 밑에 있었어요. 밑에 플러스 이거 어떻게 열어 이거를. 지능창 플러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눌러봤거든요. 시청자와 소통하기래요. 그래서 뭔가 눌렀다 봤더니 Q&A 시작 그리고 설문조사 시작 이렇게 있네요. 어떤 걸로 해? Q&A 시작 시청자 질문 의견을 받습니다. Q&A로 하나? 설문조사로 해야 되나? 설문조사로 해야 돼? 설문형 예 아니오로만 되는데? 설문조사가 아니고 이거 그거 아니야? 깜짝이야. Q&A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설문조사구나. 맞네. 응. 아, 답을 이해 아니오 말고 다른 걸로도 바꿀 수가 있구나. 아, 오케이. 우리도 깜짝. 놀라지 말아요. 괜찮아. 11시 11시 30분 내일 방송시간 설문조사 시작. 된 건가?
너무 어때요? 이름 뭐 잘못 적었어요? 하나로 잡아줬잖아요. 이제 저번처럼 9시 하면은 다시 후식 방송을 하지 않을까요? 언니 방을 소개하는 시간? 우리 보은이가 근성이 있어. 이거. 근데 흘리면 안 돼. 이거 흘리면 안 된다. 그치? 주소 먹어도. 큰일 나, 큰일 나. 마늘이야. 흘리면 안 돼. 자, 이제 30초 드리겠습니다. 마늘 바게트인가요? 네! 근데 많이 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마늘에 좀 알싸하면서도 달카라는 그 맛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빙이요? 와, 완전 먹성먹하네? 박빙이죠? 왜 좀 이렇게 안 바뀌지? 언니 먹방 몇 년 하셨나요? 8년이 넘었죠? 오! 신기하다. 제 손보다 떨린대. 어떻게 이렇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해? 응?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거야 이미. 그럼 어떡해? 누구든 일어나서 한 표라도 던져봐요. 자, 이제 10, 9, 8, 7, 6, 5, 4. 일단 종료. 어머, 어머, 막판에 올라간 거 봤어? 아저씨? 우와. 오, 대박! 지금 9시, 대박! 지금 방금 전 올라온 것 같아요? 9시 승. 1%가 지금 올라갔어요. 대박이다. 우와. 들어와서 긴급히 돌아와서 했어요? 역시, 투표는 끝나봐야 한다. 내일은 9시네요. 9시입니다. 9시 딱 끝나고 바로 온가. 9시 시작해서 그 우리 주식당 시작할 때 거의 첫 터널 나올 때까지 같이 있다가 주식장 끝나고 후식 방송도 해주세요. 야, 그럴게요.
투표는 재밌네요. 또 해요. 무슨 투표로요? 응? 무슨 투표로? 만만치. 이거는 고구마빵. 소금빵을 먹어볼까? 한번 마시려나? 방송 시간이라 무효입니다. 억지 부린다, 억지. 어? 내일 후식 정하기 싶어? 내가 만약에 먹고 싶지 않으면 어떡해. 메뉴는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쫄깃하다. 여기 빵이 대체 좀 쫄깃한 것 같아요. 2,700원이네요? 티모시 살람에 안다 모른다. 알아요. 나 얼굴 봤잖아. 검색해서 봤잖아. 뭐 유퀴즈 나왔다고 뭐 짤도 막 뜨더만. 응? 와, 근데 물 이게 우유 마시니까 버터향이 갑자기 확 나네요. 니모티 살라미? 드디어 살라미 아니고 샬라메 아심. 적어진 거 읽은 거예요? 젠다이아 안다 모른다. 젠다이아 그 같이 오신 분 아니에요? 여자분 맞지? 아니면 맞네. 아, 스파이더맨 여자친구? 그분이셨어? 사진으로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 유퀴즈 나오셨던 그 같이 찍으셨던 사진 봤는데 그분이셨어요? 잘 모르겠다. 우리 언니 신세대. 언니 저 곧 휴가인데 뭘 하면 신랑과 알찬 하루를 보낼까요? 우리 띄어쓰기를 합시다. 놀랬잖아요. 언니 저 곧 휴인가인데 언니 저 곧 휴가인데 뭘 하면 신랑과 알찬 하루를 보낼까요? 여행 안 가실 거면 집에서 알차게 뭐 하실까? 응? 왜? 왜? 아니, 띄어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제가 예전에 실수 많이 했던 게 띄어쓰기를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실수한 거예요. 개장수의 비결은 무엇인가 막 이렇게 다 붙여 쓰셔가지고. 12시 진작에 넘었죠. 물러가라. 어디 물러가라. 나한테 어디 물러가라는 거 뭐야. 아침도 중요하죠. 방소라뇨. 신랑이랑 누워서 영화 보다가 먹고 자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그
그런 것도 너무 행복이에요. 전 오늘도 되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가 이제 보은이가 집에 있는데 이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어서 제가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렇게 뭔가 표현을 잘하는 아이는 좀 처음이거든요. 순삼이 표현을 안 했어가지고 자기가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지금 기분이 좋다는 걸 표를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친구한테도 걔 엄마한테도 그랬어요. 저 요즘에 진짜 너무 행복하다고.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하라고. 그냥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한 게 보이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해. 이하이시요? 아니요. 정말 저 매처 정적 제가 뭘 잘못한 거 했네요. 06년생이며 큰엄마라고 하세요. 아 저 그치? 언니 캠핑 해보신 적 있나요? 응? 아니요? 너무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연도 서유럽 혼자 여행 계획 있으신 분 저랑 같은 패키지로 가요. 패키지로 갈 거면 따로 같이 안 가도 되잖아요. 같이 안 가도 되잖아요. 왜 같이가 패키지 혼자 내 친구 혼자 가던데 패키지로. 그래서 여행 그 뭐죠? 방도 그 친구랑 같이 썼다 그러던데 그 분하고 여행 가이드랑 같이 썼다 그러던데. 언니 조카가 몇 년생인가요? 요번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몇 년생이지? 언제까지 방송하실 건가요? 큰 논란 없을 때까지. 큰 논란이 없을 때까지. 여기 맘모스 되게 뽕신뽕신해 보인다. 딱딱한 게 아니라 맘모스 먼저 먹어볼게요. 듣기만 해도 불편하네요. 아 그 모르시는 어쨌든 그래도 1인실을 주진 않잖아요. 패키지를 하면 대부분 2인 1실이잖아요. 혼자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하고 쓰긴 하더라고요. 맘모스 빵. 속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편은 아니고 빵이 좀 뽀송뽀송한 빵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언제까지 할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배부를 때까지? 빵 되게 쫄깃한 편이다 진짜. 여기 포슬포슬한 느낌이 아니야. 아 1인실 할 순 있는데 할 순 있지만 돈을 좀 더 내야 된다. 돈만 있으면 1인실이 좋긴 하겠네. 빵 진짜 쫄깃하다. 짜짜고 다 남아요. 1인 제가 언제 1인 10이라 그랬어요. 1인 10이라 그랬지. 언니 안녕하세요. 피부 관리 받으시나요? 뽀얀입니다. 이 뽀얀 거는 조명빨이에요. 피부 관리 딱히 가진 않습니다. 아직 피부 관리를 한 번도 이렇게 막사지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피부가 좀 얇고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트러블 날까 봐 무서워서 못 하겠어. 제대로 맘마스 빵이 궁금한데 그건 제대로 된 거 아니야. 그래요? 응? 내일 출근이라 다들 예민하신. 아, 내일 월요일이구나. 내일 방송도 조심해야겠다. 주식당 이석훈님 콘서트 준비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건가요? 한혜진님이 계속 나와주시네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그때 조금씩 스케줄 때문에 좀 바뀌기도 하시고, 근데 요즘에 나오시긴 합니다. 언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해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들이 진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솔직히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이라도 되게 가끔 저렇게 보고 있으면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게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응? 감사합니다.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요즘 행복했던 거는 이제 보험이 때문에 보험이 때문에 많이 행복했고 아, 그때 행복했어요. 목요일날 이제 날씨가 눈이 엄청 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제가 그때 등 피러 가는 날이어가지고 오전에 등을 피러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 어디지? 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한강이 보이면서 가고 있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진짜 이쁜 거예요. 딱 나갔는데 그냥 하얀 세상이야. 이쁘긴 이쁘잖아요. 차는 막히지만. 얼마나 이뻐. 영상을 딱 찍고 있었어. 아, 너무 이쁘다, 미애야. 와, 진짜 오늘 대박이다. 이번 년도 진짜 눈 많이 오는 것 같아. 하고 딱 끊고, 근데 미애야, 나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거야. 그치, 눈이 너무 이쁘겠지. 그래서 아니 나 오늘 뷔페 가잖아. 그래도 이 미애가 뭐? 빵 터져가지고 나 오늘 뷔페 가잖아 너무 행복하잖아. 저녁에 뷔페 갔다 왔거든요. 행복한 뷔페 있다. 그때 근데 진짜 좀 뷔페 가자고 딱 그때 오전에 전화했나 그 전날에 전화했나 되게 행복했거든요. 너는 뭐 좀 있으면 녹을 것은 뭐 잠 자기 실례야. 정말 오랜만에 방송 들었는데 여전히 편안한 방송이네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불안하네요. 그래도 포기하시긴 싫고 점수가 애매해서 더 그러네요. 그래요. 포기를 왜 해요. 그 쳐본다 생각합시다 그냥. 에휴 그래요. 이번에는 좀 잘 못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번 쳐보자. 이렇게 하면 되지. 뷔페 얘기하라고 눈으로 밑밥. 그때 타이밍이 좀 그렇긴 했어. 우리 녹화를 살짝 끄고, 끄고요. 끄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 또 맛있는 걸로 갖고 올게요.